119 출동 부산 소방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부산 소방의 핵심적인 변화 세 가지를 부산 소방안전본부 오주희 소방관이 전해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2016년 부산 소방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선 모든 구급차에 전문 응급 인력 2명을 포함한 3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게 되어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소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소방본부는 22%에 그쳤던 구급차 3인 탑승을 지난 8일부터 전 55개 구급대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구급차에 3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함으로써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 또한 지난해 5.7%에서 올해에는 8%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 상반기 중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안전본부와 환경부, 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위험물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국 천진항 그 폭발 사고 때 이제 그 유해물질 금수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시아나나트륨이라고. 그 시아나나트륨의 그런 관련 정보를 지금 환경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방에는 그런 현황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이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질 사고 발생 시 119 종합작전 상황실 접수 요원이 직접 사업장 내 위험물질의 유무와 취급량, 대응 매뉴얼 등을 검색해 출동군대에 전파하고 있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험물질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출동 중 사고 현장에 적합한 대응작전을 구상할 수 있어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한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체력시험 자체가 최종 합격 점수의 25%라는 높은 점수를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합격을 위해서 약물이라든지 이런 힘을 빌려서 체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도 훼손이 되고. 도핑 테스트 도입은 체력시험에 대한 사교육 부담 감소와 공정한 체력시험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희입니다.